지난 9월 대구 지역 수출은 9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42% 증가한 반면 경북은 37억 달러로 지난해 9월 38억 3천만 달러보다 3.4% 감소했습니다.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대구는 친환경 차량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료의 중국 수출이 449% 급증한 데다 농업에 사용되는 소형 트랙터의 미국 수출이 74% 늘며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. 경북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철강 수출이 53%나 줄었지만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에 따른 무선 통신기기 부품이 809%, 무선 전화기가 33% 증가하며 감소폭을 줄였습니다.